올 시즌 굵직한 대회들을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팀이 있어요. 루디 프로젝트! 휘어갈 타선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우승컵 역시 무려 20점을 뽑아내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손쉽게 들어올렸어요. 에이포스! 한선태 선수가 속했던 팀, 그리고 최고의 에이스 정해천을 보유한 팀. 오버와 사이드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손도 못 댈 강속구를 뿌려댑니다. 제1회 신한 쏠 사회인 야구 대회. 자, 시작됐어요. 네, 수현 아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루디가 약간 방망이가 좀 강한 팀이라면 에이포스는 일단 마운드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약간 뭐 창과 방패의 싸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포스가 예상대로 에이스 정해천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반면 루디 프로젝트는 김관천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어요. 네, 루디 같은 경우에 에이스 투수가 있는데 중결승전에 이제 투수를 많이 좀 사용을 했어요.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이게 지금 변수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루수가 지금 공에 좀 맞았어요. 구축돔이 사실은 천정이 하얀색으로 돼 있고 조금 공이 뜨면 잘 안 보여요. 첫 시작부터 고척돔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루수가 평범한 플라이볼을 놓치면서 루디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린라이트가 켜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주자인데 누구보다 빠른 중대장 전영중의 스피드가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스타트를 끊었고 치고 달리기 작전이 걸렸는데 사실은 자중건으로 빠지는 타구라고 다 보고 출발했는데 중견수가 수비를 너무 잘했어요. 성공적인 런앤히트 작전을 꿈꾼 에이포스를 가로막은 것은 중견수 이미철의 호수비. 미처 귀로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상대 주자를 가볍게 더블아웃 시키면서 첫 번째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내야에 떴어요? 네, 아쉽습니다.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었는데 올라오는 투수가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일반인 투수 가운데 최강의 정해천 선수인데요. 이 투수가 사실은 일반인이에요. 제가 사회인야구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봤는데 공이 빠른 선수들은 사실 많거든요. 빠르면서도 그 공이 낮게 깔리고 제구가 되고 특유의 사이드암, 언더에 가깝죠. 투구폼을 살짝 바꿔가면서 그렇게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 잘 치는 타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줄 위기를 가볍게 넘은 루디. 처음에 좋지 않습니다. 빗맞은 타구가 3루 선상으로 흘렀고요. 정해천 선수가 좀 서둘렀어요. 4강전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결승전에서 양팀 선수들이 좀 긴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결승전 시작부터 양팀이 하나씩 주고받았잖아요. 루디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까지 사실은 만만한 타자가 하나도 없어요.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압감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팀 배팅으로 2루 주자 3루로 보냈습니다. 이제 루디가 차근차근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고 톱타자 이성민이 빗맞은 행운의 내야 안타. 그리고 1루에 악송구를 범한 에이포스의 실책 속에 가볍게 스코어링 포지션에 안착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런 공을 한번 못 던져볼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저런 무릎 쪽으로 꽂히는 공 저런 공은 알고도 칠 수가 없어요. 삼진을 잡아냅니다. 4번 타자 좌익수 고재희. 하지만 목장갑의 사나이 야잘잘 고재익이 등장한다면 어떨까. 제가 본 사회인 야구의 한 넘버 5 정도에는 충분히 꼽힐 만한 지난 시즌 213경기에 출전했고 OPS는 1.61, 장타율은 9할 9푼 5리. 자, 오늘 최고 구속 나오네요. 지금 135km까지. 이 경기 초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정해천 선수 있는 힘껏 공을 던질 거예요. 와.
135. 그걸 또 배트 끝에 맞춰내네요. 지금 제구가 완벽하게 됐어요. 네. 타자가 방망이를 던져서 기술적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와. 굉장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침내 어떻게든 해가지고 안타를 때려내네요. 세상에. 이게 정해천 선수가 계속 바깥쪽 승부를 고집을 하니까 배훈 선수가 노린 것 같아요. 바깥쪽 공을 노리고 흔히 말하는 결대로 밀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타구를 쳤습니다. 루디는 이 점을 먼저 달아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닝이 길어질 거라고는. 아니 4강에서는 정해천 선수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거든요. 루디가 데뷔를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정해천 선수. 정해천은 이미 유명한 투수. 아웃코스로 휘어나가는 정해천의 변화구 무브먼트는 정말 좋아 보였지만 철저하게 직구를 노린 루디의 선택은 대단하네요. 또 연속으로 이어서 안타를 맞습니다. 루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쉬어가는 타선도 있고 그래야 투수가 편한데 투수 입장에선 답답하죠. 루디가 상대의 투구 패턴에 대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대접전. 네, 몸에 맞는 공이 나왔어요. 초구였는데 2회 반격에 나선 에이포스.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장혜준이 아쉬운 주루사로 물러났지만 2사 이후 집중력을 발휘한 유기선의 절묘한 배트 컨트롤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꼭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승부처예요. 2타점 우전적 시타. 두번 타자 자리에 숨겨놓은 윤정수의 3루타까지 폭발하면서 에이포스는 첫 번째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완전히 갈랐어요. 예, 아, 그 중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윤정수 선수 역전 3루타가 터졌어요. 아, 뭐 대단합니다 지금. 아, 수고하십니다. 네. 팀원들이 지금 3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이게 유인구를 던졌는데 유인구에 뭐 고대 제대로 말려들었습니다. 이후로 경기의 흐름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동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역시 루디도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아, 멋지고. 네, 변화구로 삼진을 잡습니다. 2회 말 루디 프로젝트는 다시 경기를 또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해결사는 4번 타자 고재익의 몫이었어요. 배팅 장갑을 끼지 않고 항상 저 목 장갑을 낀다고. 또 툭 맞춰가지고 예. 와, 안타를 만듭니다. 또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긴 공간을 향해서. 와, 고재 선수 진짜 대단하네요. 루디는 이성민과 고재에게 적시타로 2회 초 수비에서 내준 3점을 그대로 만회합니다. 그대로 8안타를 쳤어요. 아, 2이닝 만에 끈한 타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한 번 불붙은 양팀의 방망이를 잠시나마 잠재운 것은 오성남과 류재영으로 이어진 양팀의 개투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마운드의 변화를 주며 움직인 쪽은 루디. 3회 초 몸에 맞는 공으로 공격을 시작한 에이포스. 16회 우중간 2루타와 장혜준의 중전 적시타로 세 번째 동점을 만들자 루디는 지체 없이 오성남 카드를 꺼냅니다. 역전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모습. 예, 일단은
키가 크기 때문에 타점이 높아요. 아, 지금 잘 쳤네요. 아, 지금 잘 쳤네요. 아, 지금 한번 센터가 잡아내면서 또다시 동점으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에이포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정해천 투수의 그 압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던 이유는 준결승전 완투의 여파였어요. 손가락에 잡힌 물집. 당일 완투하고 선발 던지고 또 마무리 던지고. 유재영 선수가 반박자 빠르게 투입됩니다. 오, 이것도 잘 맞았습니다. 루디의 테이블 세터 이미철에게 좌중간에 3루타. 오, 이것도 잘 맞았습니다. 와, 완전히 달라버리는. 권성훈에게 행운의 안타가 더해지며 1실점을 했지만 마운드 위에서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스코어는 6-9. 아슬아슬한 승부는 경기 후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승전의 중요한 승부처였던 4회 초 에이포스의 전영준과 유재영 선수는 2사 1-3루에서 더블 스틸 작전을 감행합니다. 차이로 홈을 파고들던 3루 주자 슈퍼소닉 전영중 두고두고 아쉬운 아웃 판정을 받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서 역전에 성공하지 못한 에이포스. 4번 타자 포수 정해천. 공격의 물꼬를 터본 것은 투수가 아닌 타자 정해천이었어요. 키도 크고 공도 잘 던지는데 설마 얼굴도 잘생긴 건 아니겠죠?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잘 쳤는데, 잘 쳤는데, 갈까요? 아, 예, 예. 잘 쳤어요. 5회 혼신의 힘을 다해 3점을 짜냅니다. 윤정수의 밀어내기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펼친 전영중의 내야 안타가 결국 마지막 공격에서 경기를 뒤집는 원동력이 됩니다. 밀어내기로 에이포스가 한 점을 보태면서 마지막 이닝까지 2점의 리드를 앞세운 채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에게는 또 다른 히든 카드가 한 장 더 남아 있었으니 승리 요정 이형윤. 그리고 지금 바뀐 투수는 네, 전설의 사야인. 그렇죠. 고무판. 한해 천인인 던져. 이형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무려 111번의 승리 투수가 된 행운의 상징이자 승리의 보증수표. 이형윤은 불붙은 에이포스의 방망이를 가볍게 잠재우며 이닝을 종결짓고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역전의 주문을 불어넣습니다. 팀이 역전에 성공한 5회 말 경기 중반부를 안정적으로 막아내던 유재영의 제구가 거짓말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구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감 없이 던지다가 이제 승부가 딱 뒤집어지면 갑자기 부담감이 확. 결국 포수 자리에 물러나 있던 에이스 정해천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슬라이더 던질 때 물집이 올라온 거라서 슬라이더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독이 된 것 같아요. 승부처에서 슬라이더를 던졌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직구 위주로 단조롭게 하다 보니까 예, 타이밍 싸움에서 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연 야구팀 에이포스 감독 최창학입니다. 예, 감독님, 반갑습니다. 루디와의 3대 전적 어떻습니까? 아, 저기 오전 전패입니다. 팀하고 하면 저기 쉬어가는 타자들이 없어요, 저기. 그래서 예, 야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투수는 최소 실점으로 막아도 항상 예 결과는 항상 졌습니다. 예.
제가 못 던지긴 했는데 팀원들이 중간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역시 야구는 다 같이 하는 경기다. 네, 그런 거를 경기 중간에 느끼고 지금도 느껴가지고 마지막에 뭐 아쉽게 그렇게 됐지만은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직전 타석까지 삼진 두 개로 부진했던 루디의 8번 타자 이성민이 신데렐라 신화를 다시 씁니다. 아 지금 쳤는데 아 지금 잘 윗수가 잡아야죠. 이거는 잡아줘야죠. 아! 우측 외야로 떠오른 이성민의 타구를 처리하지 못한 에이포스는 결국 끝내기 점수를 헌납하며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럭키가이 이영윤은 아웃카운트 하나만으로 112번째 승리를 챙깁니다.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어차피 수비가 또 좋은 팀이라서 저희가 센터에서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회인 야구계의 거장 수현 아빠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사회인 야구 경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잘하시던데요.